안녕하세요.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클럽은요. 바로 LP421 드라이버입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여성분들이 기다리는 드라이버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온오프에서는 LP 시리즈, 뭐 레이디스 플레이어 아마 이런 뜻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년 단위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421, 바로 이 전작은 419였습니다. 이미 419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야, 2년 동안에 또 우리 무슨 기술을 집어넣어서 이걸 또 더 좋은 클럽이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그런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진짜로 확실히 달라지게 나왔어요. 먼저 이 헤드를 보면요, 온오프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파워 트렌치라는 건데 419에서는 이 굵직한 선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421에서는 두 개를 더 넣었어요. 특히나 양쪽에 파워 트렌치를 넣었다는 건 이쪽 끝에마저도 수축과 팽창을 보장할 수 있는, 즉 이 스위스팟 부분을 넓혀서 미스샷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관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클럽 디자인이 됐고요. 또 온오프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뭡니까? 바로 이 안쪽에 사운드립이라고 해서 깡! 깡! 이쁘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운드립이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저중심 설계로 해서 높은 탄도로 공을 날릴 수 있는 그 기술력이 돋보이는 그러한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골프 클럽의 추세가 뭐냐면 경량화입니다. 경량화를 하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빠르게 휘두를 수 있잖아요. 확 휘둘러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LP419에 비해서 총 3g이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이 묵직한 거에서 3g 뭐 가지고, 근데 1g, 2g이 휘두를 때는요, 그 원심력 때문에 굉장히 큰 느낌, 또 다른 이질감을 주거든요. 그런데 클럽 밸런스는 뺏기지 않고 굉장히 스윙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무게를 줄였다는 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LP419는 컬러 커스텀이라고 해서 뭐 흰색 샤프트도 있고 뭐 파란색 샤프트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커스텀 오더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419에 비해서 샤프트를 보면 무광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무광으로 처리를 해서 뭔가 좀 은은한 그런 느낌.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번에 이 그립을 보면 코칭 그립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이 다이아몬드 격자를 두면서 여러분들이 손의 위치를 어떻게 두면 쉽게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그립마저도 직접 디자인을 해서 생산한 게 굉장히 돋보이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성용 클럽에 있어서 이 LP 시리즈는요, 그냥 명불허전입니다. 그냥 이거 눈 감고 이거 주세요 해서 쓰면 무조건 잘 맞는 그런 클럽이에요. 스윙 밸런스도 너무 좋고, 그리고 때릴 때마다 찰싹찰싹 때리는 느낌으로 해서 공 날아가는 것도 굉장히 믿음직스럽게 날아가거든요. 이번에 이 녀석은 어떤 느낌으로 또 저한테 기쁨을 줄지 시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근데 이 클럽 자체가 워낙 가벼우니까 지금 샤프트도 37g, 원래 38g에서 이제 37g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뭐 토크는 7.0이니까 엄청나게 뒤틀리는 거죠. 제가 휘두르는 걸 그대로 받아줄 수 있을지. 오, 저는 지금 쳤는데 일단 토크가 크니까 탄도는 무지하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238. 그럼 더 세게 치면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번에 조금 더 세게 때려볼게요. 조금 똑바로 친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230-240은 적어도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내구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40m 정도가 나오는 클럽인데, 이 여성용 클럽은요 사실은 290-300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샤프트가 아무리 힘센 사람이 쳐도 보내줄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여성용 클럽을 테스트할 때 좀 마음은 아프지만 막 세게 때려보는데, 그런데 여성분들이 실제로 치는 그 느낌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친다고 하면 붕 떠서 한 160, 70. 이 정도는 충분히 사이드볼로 치면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범위 내에서의 그 타격감 그리고 비거리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추세가 얼마나 가볍게 멀리 날릴 수 있느냐. 왜? 결국에 여성용 클럽을 쓰는 분들은 힘이 없어요. 뭐 이런 분들은 남자치 쓰면 되지. 그런데 클럽에 의존을 해서 적은 힘으로 더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클럽을 만드는 게 이런 제조사들의 결국에는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온오프? 이 클럽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압도적이죠. 특히 샤프트, 다이와 테크놀로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워 트렌치까지 분명히 예전에도 이 세 칸을 배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기술적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페이스면을 더 얇게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수축과 팽창까지 보장할 수 있게 만든 LP421.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만 하시면 돼요. 사실 LP 시리즈는요, 뭐 이거 너무 좋으니까 한번 사보세요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돼요.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정말 많이 팔리는 클럽인데 이러한 제품이 나왔다고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옥스윙몰에 직접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멤버십 금액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 옥스윙몰에 들어가셔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너무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 강남구 논현동에 저희 이병옥 골프학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거기 예약을 하시고 시타도 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시고 시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버가 소개됐으니까 이제 페어웨이 우드도 소개가 될 거고 유틸리티 클럽도 소개가 될 거고 아이언도 소개가 되겠죠. 각각의 리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